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법정 단순 승인과 사해 의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9853 판결입니다. 사건은 건물 명도 청구소송 이거 원고가 상속인이고 피고도 상속인입니다. 피고 상속인인 상고론에 더 파기환송됐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원고하고 B가 상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와 B가 공동 상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원고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고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상태였어요. 이 상속 채무는 상속인들의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원고가 일단 다 납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원고를 상대로 상속세나 분할 심판 청구를 합니다. 너 제대로 나한테 상속세 안 날아줬으니까 제대로 나눠달라라고 B가 이제 원고를 상대로 상속세나 분할 청구를 한 거죠. 이 B라는 사람이 그런데 2016년 7월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이제 이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이제 수계를 하는 거죠. 이어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2016년 7월에 이제 사망하고 그 수계를 했는데 피고들이 2016년 9월에 한정 승인을 신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사망, 망인이 상속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상속세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갖겠다. 라고 해서 한정 승인 신고를 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2017년 1월에, 불과 한 이제 4개월 뒤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원고가 피고 2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한정 승인이 아닌 단순 승인으로 보고 상속세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이 상속세는 결국 상속을 받음으로써 나오는 이제 그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내에서 세금을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낼 수가 있는데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채무 또한 그 범위 내에서만 한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그 이상으로 원래 상속인이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정 승인을 해서. 근데 원심은 이제 야, 너 상속재산 분할 신고 분할 청구하면서 8,5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한정 승인 신고할 때 신고 안 했어. 그러니까 너 이거 단순 승인이야. 그러니까 단순 승인이니까 너 구상금 청구 다 인용하면서 만약에 상속 재산이 없다고 하면 그 피고의 자기 재산으로도 갚아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원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 재산 분할 신청을 하면서 적극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아는 한정 승인 신고는 유효한가? 요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정 승인 신고에 어떤 재산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으면 한정 승인이 아닌 법정 단순 승인으로 인정을 해서 그냥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다 집행이 돼버리는 거죠. 대번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법정 단순 승인이라는 거는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된다. 즉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원고가 너 한정 승인 아니고 단순 승인으로 내돈 갚아 상속 채무 갚아 라고 주장하는 그쪽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상속재산 분할 신청 절차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적극 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이 상속재산 분할 신청에 대해서 원고는 지금 적극 다투고 있어요. 난줄거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해서 이런 상속재산 은닉할 의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상속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하는 그 상태에서 적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 자체는 사회 의사 있기 어렵고 이거 법정 단순승이라 볼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 한정 승인을 했는데 적극재산이 발견된 거죠. 이 사건에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대해서 8,500만 원의 재산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정 단순 승인이 돼버리면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도 책임지게 돼요. 채무가 훨씬 많으면 요거는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한 2억, 3억 되는 채무를 다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상속 채권자에 대한 사해 의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다른 뭐 은행 채무와 여러 개 많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면 그 경우는 법정 상속 승인, 단순 승인이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신청 당시에 이미 재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상속채권이 원고에 대해서 사유사를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게다가 피고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할 재산이 없다고 지금 없어서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거라고 전제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사유사 인정이 안 돼서 결국적으로는 원고가 청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그러니까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 구상금 채권을 인용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 해서 파기환송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정 단순승인의 내용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 있는 판례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